자, 이제 오늘의 네. 메인 이벤트가 곧 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웰터급이죠. 네. 동양 태평양 타이틀 매치 조전. 우리 황교성 선수가 네. 지금 가연 흰 가운으로 입고 올라와 있습니다. 황교성 8전 8승. 네. 1m 74, 69kg. 오늘 그 저 황교성 선수의 상대방을 데려온 레이 네. 페로이나 선수를 데려온 그 필리핀 매니저는 저하고 그 1차 세계 타이틀 매치 방어전 때 아. 저에게 도전했던 그 페르난도 카바넬라, 아, 카바넬라 씨가 맞군요. 네, 왔어요. 네. 네. 오늘 70세컨드죠? 네. 네. 필리핀의 네, 레이 페로이나. 네. 화면 오른쪽에 보이죠? 페르난도 네. 카바넬라. 네. 네. 저보다 훨씬 젊게 보입니다.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네. 네. 자, 링 아나운서가 양 선수 소개합니다. 황교성 선수? 네, 네. 황교성. 고성일체육관 소속이죠. 8전 8승. 무패. 레이 페로이나 선수가 소개됩니다. 30살의 나이입니다. 30전 20승. 네, 제가 그 필리핀 선수하고도 많이 시합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질기죠. 네, 질긴 선수들이에요. 주심은 황순철 씨죠? 네. 이 경기는 10회전 경기입니다. 선수가 황교성 선수. 네, 흰 트렁크스 입고 있는 황교성. 빨간 트렁크스의 페로이나. 자, 1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1회전의 기선제압이 참 중요하죠. 네. 흔들어, 흔들어. 야,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몸이. 흔들어! 이래서 올리고, 자꾸 흔들어줘, 다 같이. 항상 저가 선수일 때 1회전에 참 기선제압을 많이 했었는데. 대체로 필리핀 복사들이요. 네. 이 맷집이 좋아요. 네. 아주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이제 안 쓰러지죠. 네. 제발 주고 가자라. 아, 네. 나이트는 왜 있죠? 자, 아, 절절매는 헤로이나. 저는 파이팅으로 네. 지난번 그 일본에 가서 네. 승리하고 돌아왔죠. 네, 케어 시키고 갔죠. 2회 케어랍니다. 일본서 좋은 성적 올리고 돌아온 황교성 선수. 뭔가 하나 나올 만한데.
그렇지. 우리나라 옛날에 황충재 선수와 같은 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황준성이나. 네. 참 좋은 웰터급이 많았었는데 말이죠. 네. 김상현 선수. 네. 이상호 선수. 네. 지금 다 흘러간 별들입니다. 네, 지금 필리핀 선수가 힘빼기 작전 같아요. 축구 운이 있거든요, 황교성 선수가요. 네. 교성 선수가 약간 급. 공 올려서 이래 좀 끝났습니다. 방어면에서 조금 한때는 정말 뭐 홍수환, 김성준, 장정구, 유명우 때문에 네. 태국이나 그 필리핀에서 그 경량급에서 맥을 못 쳤죠. 네. 2회전입니다. 경기 초반 2회전. 자기가 연습한 그대로 황교성 선수의 그 왼손이 좀 쎘으면 좋겠는데 아,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안심할 수 없죠, 복싱은. 그러네요. 아주 운이 나쁜 반칙을 맞을 수 있고. 네. 문제는 지는 거 좋아하는 선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요. 라이트가 나오면 때부터 아파라든가 배가 연결되네. 오늘 조금 서두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공교성. 지금 필리핀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를 하나 지금 벼르고 있는데. 네. 저 보십시오. 네. 얕다 치고 들어오는 필리핀 페로이나 아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복병이에요. 복병이에요. 네. 아니, 왜 오른발 나가 자꾸만. 흔들어. 흔들어. 페르난도 카바넬라 선수의 그 코치를 받아서 그런지 아주 흡사하군요. 네, 아래에서 네. 위로 들어오는 레프트 스트레이트. 우리 황교성 선수가 약간 그 나갈 때 조금 그 위험한 기분이 드네요. 조금 주춤거리죠? 네. 배가 빨리 내려야 돼. 흔들어. 아, 지금 라이트 크로스. 네. 네, 제가 지금 걱정돼요. 네. 공 올려서 2회전 끝났습니다. 제가. 자, 경기 초반인 3회전. 왼손을 조금 세게 냈으면 좋겠는데. 아, 좋아요. 네. 일단 쳐 들어가라. 공격성. 흰 트렁크스가 황교성, 빨간 트렁크스가 페로이나. 그때 아파트 잘 나가네요.
사실 그렇다고 페로이나 선수의 왼손이 또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좋았어요. 브리리트 피청했던 페로이나. 그렇지. 아, 좋아요. 페이트 좋아요. 나이트 더 맞는 페로이나. 아, 봉풀 맞았어요. 황교성 선수 체중을 좀 왼발에 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뒷발에 몰려 있거든요. 선제 공격하기가 어렵죠. 조금 더 안 물러나요. 네, 안 물러나요. 좋았어요. 보고 있나? 그렇지. 리. 그렇죠. 보고. 야. 조심 안 잡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지금 지쳤다 그러는데 황교성 선수 많이 지쳤어요. 옆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스태미나가 좋은 선수거든요. 필리핀 선수가요. 운동도 많이 했잖아. 힘이 있으니까 서둘 필요는 없는데 공간을 잘 찾아봐. 그렇지. 올려 가버려. 자, 원투한테도 나야 되는 원투가 3회전 끝났습니다. 4회전입니다. 경기 초반인 4회전. 우리 황교성 선수 체중이 뒷발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죠. 좋습니다. 아주 침착해요. 아, 이제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좀 크로스에 걸리네요. 네. 아, 좀 또 맞았어요. 나이트 또 맞는 홍교성. 잼 좋아, 잼이 안 나오니까 두 명이 나오는 거 상대하지, 그렇지? 그러나 나이트 찍고 그냥 공격을 하고 안 해. 저 나이트 크로스로 결단을 낼라 그러죠, 지금. 아, 일단 침 들어가네. 헤로이나. 홀딩. 지쳤다 그러는데. 아, 또 맞죠. 저 크로스 잘못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걸 빨리 피해야 되는데. 헤로이나 선수는 저거 하나 바라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왼손이 약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랩트라이트. 황교성. 좋아요. 원타 치고 있습니다. 황교성. 그린 리프트. 결절매는 헤로이나.
아직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조심해야 돼요. 마음 넣으신 것 같습니다. 나오죠. 아, 또 나와요. 왜 미스브로 오히려 저렇게 체중을 앞으로 싣고 같이 손을 내면서 몰고 다니는 게 낫습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네, 저렇게 손 내고 같이 홀딩 상태에서 손을 내면서 저것이 낫죠. 아, 좀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황교성. 아, 충격이 큰데요. 몇 배 카운트. 다시 박스 되겠네요. 네, 공이 울렸어요. 아, 공이 살려주네요. 네. 공이 울렸어요.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크로스에 네. 걸렸단 말이에요. 네. 자, 공 울려서 경기 중반전으로 들어갑니다. 5회전입니다. 4회에서 다운된 바 있는 황교성 먼저 쳐야 돼요. 먼저 치고 잡아야 돼요. 먼저 치고 잡아야 돼요. 뒤로 나가지 말고. 먼저 치고 잡아야 돼요. 먼저 치고 잡아야 됩니다. 저거 마지막이에요. 네. 너무 저거에 걸리는 거예요. 네. 스트레이트 또 치고 있는 캐로이나 네. 라이트. 네. 어디다 치고 있는 캐로이나. 멋지므로 여타 위아래 아 샌드백 그러면 완전히 여도 맞고 있는 황교성 찬스를 지금 필리핀 선수를 잡았거든요. 네. 저럴 때 말이죠. 이 주심들이 참 그 몸을 아끼네요. 저럴 때 좀 그 띄워주고 말이죠. 우리 선수들 좀 이렇게 쉬게 해야 돼요. 네. 너무 그냥 그 소리만 지르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까지 몰렸던 황교성 안타깝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또 살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도 네. 가끔 맞히는데 말이죠. 하여튼 공매는 맞아서는 안 돼요. 엔터 치고 들어오는 헤로이나 지금 우리 선수는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심판이 좀 들어가서 로블러도 치지 마라 좀 이렇게 여유를 줘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우리도 적재에 가서 싸울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매치 좋아요. 페로이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질기죠. 우리도 이렇게 마치거든요. 네. 황교성 선수가 주먹이 있으니까 네 좋아요. 네 압박한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때리면서 붙잡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네. 때리고 나가면은 안 돼요. 그럼요. 네. 스탠 어웨이는 안 좋고 네, 좋아요. 저렇게 저런 작전을 해야 돼요. 5회전 끝났습니다. 해야죠. 네. 네. 자, 경기 중반전입니다. 6회전. 지금까지 유리할 게 없죠? 네. 만회 해야 되는데 맞았어요 지금 폭포 네. 피해라니까 피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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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우리 황교성 선수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사정거리를 조성을 안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라이트. 네, 어중간한 거리에서 페로이나 선수가 잘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같이 쳐야 돼요. 네. 네. 지금 황교성으로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좋았어요. 두개 얻어맞는 페로이나.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그냥 같이 손을 내야 돼요. 네. 물러났다가는 안 됩니다. 물러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거리에서 그냥 손을 내고 공격을 하고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이트 크로스로 아직도 지금 벼르고 있어요. 좋아요. 저 상태에서 계속 나가야 돼요. 공격성 맞았어요. 아, 랩투. 네. 네, 붙어야 돼요. 관중들이 더 잘하네요. 붙어야 돼요. 굉장히 끈덕진 선수입니다. 아, 연타 얻어맞는 공격성. 네, 저렇게 손을 내야 돼요, 그냥. 네. 좋았어요. 그렇죠. 페로이나가 맷집이 좋아요. 네. 네, 공 올려서 6회전 끝났습니다. 네. 네, 경기 중반전인 7회전. 그렇죠. 어중간한 거리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 라이트 좋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아, 레프트 스트레이트. 그럼 붙잡아야 돼요. 나올 게 아니고. 네. 그렇죠. 라이트 스트레이트. 황교성. 돌아가신 그 대한민국 세계. 우리 최초의 그 세계 챔피언 김기수 선배님의 네. 그 복싱을 보면은 그 때리고 나서 클린치를 하는 것이 참 예술로 했죠. 네. 네. 이것이 홀딩이 아니고 클린치니까 이건 수비 방법이거든요. 네. 네. 아주 즐긴 선수예요. 네. 몰리고 있어요. 자, 네, 다 맞네. 어중간한 거리 주면 안 돼요. 자, 황교성 선수 보고 복부를 치라 그러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은페로에나 네. 선수도 지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복부를 공격하고 저 상태에서 클린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라이트 코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았죠? 네.
복불 맞았어요. 이러다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워딩으로 치고 있는 헤로이나. 네, 좋아. 지금 잘 맞췄죠? 네. 경기 스톱 시켰는데 네, 눈이 지금 많이 네. 취해진 모양이에요. 네. 자, 스파스. 네, 공 올려서 치르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제 경기를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8회전 10이에요. 8, 90. 잽을 내고 바로 라이트 스트레이트 원투에 이어지면 은 네. 크로스 카운트를 치다가 오히려 베이로나 선수가 맞게 돼 있죠. 네. 스트레이트 치고 있다. 헤로이나 힘으로 붙어야 돼요. 아, 원투 또 맞습니다. 붙어야 돼요. 한타도 맞는 한교성 완전히 샌드백. 너무 맞는데요. 붙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아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우리 홍교성 선수도 대단해요. 네. 그렇죠. 저 상태에서 계속 손을 내면 안전한 원투가 되는 거예요. 좋았어요. 레프트 훅을 잘 맞췄어요, 요번에. 레프트 훅. 네. 떨어지는 레프트 훅. 헤로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같이 손을 내면 되는 거예요. 주먹이 있으니까. 자,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예, 아이고. 네. 참, 주먹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네. 다운을 뺏기고서도. 뺏기면서도. 이런 시합은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황교성도. 네. 그러면. 역전 태우성. 아, 축하합니다. 네. 역전 태우성. 뭐, 필리핀의 페로에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고요. 황교성 선수의 그 주먹. 네. 일본에서도 2회전에 KO로 이겼던 그 주먹. 네. 네. 주먹이 있어요, 주먹이. 아, 좋은 네. 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주먹을 내는 것이 이기는 길이죠. 다시 보시죠. 때리고 나가서 네. 어중간한 거리를 줬다가는 오히려 당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무너집니다. 더블 펀치 무너지는. 헤로이나. 자세히 보시면요, 라이트 어퍼컷을 칠 때에 명치 끝에 아주 정확히 걸렸어요. 네. 네. 반비전 웰터급 부양 타이틀 매치 전차전에서는 네. 황교성 선수가 네. 황교성 선수 네. 필리핀의 페로이나 선수를 당당 KO로 물리치고 네. 오늘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8회전에 KO로 이겼죠. 네.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황교성 선수는 이제
그 자기의 주먹이 있으니까 네. 이제 상대로 하여금 어중간한 거리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때리고 붙고 네. 그다음에 때리고 뒤로 나갈 것이 아니라 때리고 뒤로 나가 싶을 때는 꼭 회전을 하든가 네. 양쪽 옆 사이드로 빠지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네. 네.